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긴 광주시가 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광주시.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광주시가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 협상 대상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 당시에 건설사들이 제시했던 용적률을 완화시켜 건설사들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제안서 규정을 어기고 공우주를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광주시의 행정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당초 예측보다 금융비용이 증가해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공원에 제안서를 낸 건설사들은 다른 공원보다 용적률을 낮게 제출해 이를 올려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용적률을 높게 제안한 다른 공원 건설사들에게는 사업 수지를 위해 분양가를 올려줬다며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인가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등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시간에 쫓긴 광주시가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며 공사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갈 길 바쁜 광주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